안녕하세요 승리하삼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시골 가신 분들 무사하게 또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고 항상 그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이번 2015년 구정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들 이러한 심판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물로 심판은 없어도 약속하신 그 심판이 있거든요. 저희들 가족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연휴니까 본문만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7장 6절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은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 0 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곧 그달 열일랫날이다 그날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샘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두씩 노아 에게 나와 방주 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 수라 하나님 이그 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 가매 여호와 께서 그들 을 들여보 내고, 문을닫으시 느니라. 오늘 은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겁니다. 중 요하 게 살펴본 부분 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인데 무엇 이 냐면 하나님 께서 성경 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는데, 자 보면은 6절에서도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는 것이 기록에 나오고, 그리고 그 10절에서도 그 600세가 이제 들어가라고 명령한 다음에 7일 후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딸1일의 날, 즉 2월 17일. 그 해가 되던 해 2월 17일에 이 홍수가 이제 시작돼서 얼마 동안 이루어져요. 40주야, 40일 밤낮을 이제 홍수가 이루어진다는 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던 거. 구체적인 날짜를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라 이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요 이 날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이제 문서학이나든지 아니면 고증학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어느 왕몇 년도에, 뭐 영조 13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역사적 고증이 돼요.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비교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록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근거가 가장 확실한 기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laughs> 언제 이 소환령이 떨어져서 각자 자기 동네에 가서 그 등록을 호적신고를 하라 그랬는지 그 때를 그 말씀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의 역사서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록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의 기원도 나중에 하나 한번 우리 특강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이런 기록 문화를 가지게 했던 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록 문화를 확립하게 하면서 이 사실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와 이 학문적인 의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특강을 통해서는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성경의 이 진실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은 정말 다른 역사를 대할 때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지적인 지적인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천지 창조의 모습과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실제로 이제 우리 모임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고민이 없다고, 맞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어, 이거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했을 때,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기도하다 보면 믿어져. 말씀 읽다 보면 믿어져. 아,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과연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반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셔서 이 날짜를 스스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줌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현재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이 지적인 접근 방법에 직접 검증 방법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돼요. 자몽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지혜를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경외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 신앙이 체험을 통한 감성적인 종교로 가면은 우리가 체험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오히려 이단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기적만 원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기록문학이라는 것,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고 또 이것의 진실성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이 성서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가 특히 지금 창세기에서는 저번에 오프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요한보금 전체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고 구조적인 해석이 왜 중요한지 알, 이제 배우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전체의 그 구조를 통해서 그 중심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거리낌이 없어져요. 말씀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을 하고 이 말씀 우리가 전하거든. 그렇게 우리가 전해진 말씀 우리가 작년 말에 배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정말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만들었는지,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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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리가, 이 예수님과 동행한 원사도들은 내가 피부로 접하고, 3년 동안 동행하고, 그의 부활하심의 육체를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너무 진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해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대신과 믿음으로 구원 없는, 바, 없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적인 근거와 신앙의 기초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로마서가 그거를 통해서 야 정말 이 바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이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임을 이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했을 때 이게 정말 진실되게 믿을 때까지 기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근거로 믿을 수 있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예또 이렇게 좀 본문에서 엇 나갔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가? 이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살펴보고 가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묵상하기에서는 첫 번째는 본문에서 노아의 나이, 홍수의 시기, 기간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열일의날에 홍수와의 시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날의 큰 깊은 물에서 열리느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이었죠. 10 잠시만요. 예, 이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말씀은 10절에 쓰죠. 그 12절에 4 0주을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그래서이 부분까지 좀 여기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나, 노아의 나이, 홍수의 시기, 기간을 세세하게 기록한 거. 그래서, 홍수의, 홍수가 이럴때 노아의 60세, 그리고 시기와, 시기가 600세 되던 두째 달 열일내, 600세 되던 2월 17일, 그리고 기간, 12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했다는 라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진실그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 성경의 문헌적인 가치, 문헌적인 가치, 문헌의 그 우리가 진실성을 확인하는 면에서 이 부분 아마 예 요한복음 할때이 부분에 특강을 한번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이 스케줄이 나오면 이 문헌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꼭 한번 이 전문가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16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들어간 것은 모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암수라,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열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즉,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돼서 그때 문이 닫히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면. 그때는 후회도 해 늦어요. 왜요?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열어요. 자, 거짓 나사로가 이제 그 부자와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죽고, 이제 천국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이미 이... 부자가 천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기회가 이미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진리에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종말을 세 가지로 항상 보잖아요. 자, 우리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이 전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어떤 시대의 종말이죠. 이 시대의 종말도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은이세 가지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막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이 때가 오면 은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노모 no e 예요두 번째는 심판이 있을 때 인간이 닫았다면 인간의 힘으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선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완전해요. 인간이 한 거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보호가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거예요? 결국 지난 어제도 얘기했던 거 구원과 심판은 동행시에 와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여움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 말세 때도 믿는 자는 심판 없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은 거예요. 이이 이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자, 이큰 차이는 우리가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홍수의 심판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온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인 사실과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 8명을 제하고 모두 죽은 사실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실 진실이다. 이를 위하여 심판 과정에서 그 사건들의 날짜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실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도 증언을 하셨어요. 말세의 타락상도 노아 때와 같고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다 지확실하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고 24장 37절, 39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이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그래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길이 참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다 멸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구속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공간으로 삼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돼요. 가인의 후손은 그들의 성을 쌓았지만, 셋의 후손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구속사의 일을 준행해 나갔어요. 우리 셋의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을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없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때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짐승들은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나 사람들은 노아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색과 에노스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세세우선들이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그 구속세의 중심 일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에노기의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이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여덟 명만 남았어요.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바른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 영적 공동체에서 배웠고, 구속사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는 걸 배워서 이 일을 지려하는 셋의 자손들을 봤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마지막 심판 때 남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말세의 모습과 같다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것이 우리의 지금 앞에 놓여지는 말세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자문을 해보면 무섭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방주의 주인신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으시니 큰 심판이 시작되었다. 방주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방주 안에 어떤 추진력을 가진 장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세요. 방주에 들어갈 자를 명령하시고 친히 문을 닫으심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은 구원을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책에는 10절로 되 있는데 18절입니다. 이번 말씀을 볼까요? 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죽어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 스톡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심판의 열쇠를 가진 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 3장 7절을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겨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구원의 문을 닫으면 이제 열 사람이 없어요. 방주의 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자, 빼앗을 자가 없어요. 동시에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자,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다는 산다는 것은 이 약속의 진실함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주고 계세요. 노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현대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제 이 삶을 안 살아요. 누가 이 삶을 경험했던 세세 후손들도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난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의 습격자력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속한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속사를 위한 삶을 사는지, 가인의 후손처럼 나의 삶의 영예를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단순히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은지, 그냥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게 우리 계속 확인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누구의 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깊이 보지 않으면 아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고 감사와 두려움이 함께 오므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때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임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구원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